자, 계속 동영상 한번 보시죠. 요나무 아주 굉장히 좋죠. 아주 고기, 아주 굉장히 아주 잘 살았습니다. 고기 아주 굉장히 좋잖아요. 촬영을 하면서 이제 초점이 이렇게 전화가 오고 그러면 이 초점이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자, 지금 이렇게 보는 이 나무들도요, 이거 기본이 몇 천만 원짜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이 지금서부터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제가 아직 촬영하는 이그 뭐라 그럴까,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한번 경험을 아주 혹독하게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제 이 나무의 가치가 어디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야? 바로 이 수영입니다. 이 수영이 고기 아주 기가 막히게 살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수영을 잘 잡아놨지 않습니까? 자, 이 똑같은 나무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3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뭐 이거 뭐 기본 천만 원은, 이거 천만 원이면 이거 당장 주워가야죠. 당장 찍어야지. 이런 나무가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1억 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살밥이 많잖아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살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머리가 막 웃자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나무를 갖고요, 요 나무가 3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4천만 원, 5천만 원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건 제가 나중에, 뭐 세월이 5년, 6년, 10년 지나서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거를, 이 나무를요, 보기 좋게 이쁘게 다시 치장을 하는 겁니다. 치장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머리, 더벅머리 된 머리 자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분재하시는 분들 갖고 이제 이거를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분재 형식으로. 그러면 사람 눈이라는 게다 똑같거든요. 자, 몇천만 원짜리를 돈 주고, 자, 이거를 3천만 원 주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라. 이 얘기하고 몇백만 원 들여서 이거를 살밥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깎는 게 아니라 분재하시는 분들은 눈, 그걸 보고 눈찜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이 눈을 뽑아요. 그러니까 솔나무를 조경하는 사람들은 가위로, 전동가위로 해가지고 싹둑싹둑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일 진행 과정이 굉장히 빠르죠. 뭐한 몇십 분이면 이거 다 손질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렇게 손질을 해요. 자, 그런데 분재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수영 잡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3명부터 해야 돼요. 최소한 3명 붙고, 자, 조경하는 사람은 여기다가 사다리 갖다 놓고 옮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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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썩뚝썩뚝 그냥 가위질 하면 됩니다. 근데 분재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올라가가지고 일일이 이 머리카락을 사람이 자르는 게 아니라 뽑아요. 뽑는 사람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가위질도 합니다. 너무 늦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품값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게 일반 조경수면 3천만 원짜리면 그런 거는 그냥 4천, 5천을 불러요. 그래도 그게 더 이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으로 빨리, 예, 뭐 더블에, 뭐 더블까지는 아니어도 뭐50% 이상 더돈 주고 빨리 팔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배팅을 해야 돼요. 근데 조경하시는 분들은 이 엄청나게 많은 내 나무가 있는데, 이 조경 농장에 어마어마하게 나무가 많잖아요. 자, 이거를 갖다가 한 그루당 몇백만 원씩 손질하는 분재로 바꾸는, 분재 모양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열 그루만 해도 몇천만 원이 돈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소나무, 조경 소나무는요, 돈을 얼마나 발랐느냐, 속된 얘기로 돈을 얼마나 처발라서
모양을 이쁘게 작품으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상품 가치가 달라지고 판매도 빨리 되는 겁니다. 자, 동영상 계속 한번 보시죠. 조금 지금서부터 화면이 많이 좀 흔들리는데, 이 나무도 아주 굉장히 곡이 좋은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나머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찍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초점이 흔들렸더라고요. 이때 이제 전화가 오고, 그리고 요새는 지금 요 나무 한번 볼까요? 요 나무, 요 나무, 요 나무. 자, 요 나무 잠시 한번 볼 텐데요. 자, 요 나무요. 자, 요런 게 요거도 지금 뭐한 2m 가까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2m가 아니라 1m 정도, 천한 200, 300 정도 높이의 요 나무 수형이면은요, 여기에다가 화분 하나 딱 심으면 이거 최하 500만 원짜리입니다. 제가 장담해요. 제가 그렇게 돈 주고 산 적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분재 농장을 제가 통키로 샀으니까. 그게 벌써 십한몇년전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분재 농장을 하나, 분재 농장 하나를 그냥 통키로 다 사가지고 저희 앞마당에다가 쫙 진열을 해놨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농장 하나를 또 샀습니다, 제가. 그게 벌써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년이 뭡니까? 벌써 15년 전 이야기네요. 그때도 소나무 하나가 요 정도 이렇게 곡을 갖고 있고, 수고가 요 정도 되고, 목대가 요 정도 되니까, 분재는요, 목대가 이 조경수처럼 틀리거든요. 이 분재는 빨리 안 자라게 하는 게 기술 아닙니까? 빨리 자라지 않게, 높이가 너무 높지 않게끔 하면서 목대를 굵게 만드는 게 이게 분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분재가 요 정도 목대다 그러면은 뭐한 1m 20만 돼도 그냥 500만 원, 600만 원은 그냥 몇백만 원은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철쭉에 여러분들 연산홍 뭐 백일홍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철쭉도 종류가 많죠. 이거는 이제 대왕 철쭉이라고 하는 건데 그다지 크진 않아요. 이런 대왕 철쭉도요 몇십만 원 갑니다. 그리고 비싼 거는 뭐 1000만 원 넘어가요. 자, 요런 소나무. 요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요거. 대왕 철쭉이죠. 철쭉이 이렇게 굵으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가. 세월이 많이 걸린 겁니다. 철쭉이 이렇게, 굵기가, 목대가 굵으려고 그러면 오랜 세월을 견뎠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이게 지금 한 20점이 넘을 겁니다. 요게 이제, 이 살밥이 많고, 이게 지금 많이 지금 웃자란 거잖아요. 웃자라서 그런데, 요거 이제 살밥 다 걷어내면요, 완전 작품입니다. 다 몇천만 원짜리예요. 요런 거 한번 보세요, 요런 거, 요런 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화면이 많이 떨리니까 이 목대를 보십시오. 이게 지금 쌍간이거든요, 쌍간. 쌍간인데, 이 소나무 중에 작품성이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쌍간이, 목대가 하나는 굵고 하나는 가늘어야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요게 지금 약한 3m 정도 되는 건데, 3m. 3m 가까이 되는 건데요. 요 정도면은요, 요거 보통 3,000, 4,000 이상 부릅니다. 이게 만약에 분재다라면, 이게 만약에 분재라면, 분재원에서 파는 거면은요, 이거 무조건 6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가격 차이가 져요. 그렇게 안 받고는 못 팔아. 분재하시는 분들은. 왜? 너무 세월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건 땅에서 키운 거지만, 그 사람들은 화분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0년 자란 거라면,
분재가 이렇게 자랐다라면 40년, 50년을 넘게 자라도 이 굵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똑같은 목재라고 해도 분재하는 사람들이 파는 금액하고 조경원에서 파는 금액하고는 따블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가 막히게 이뻐요. 이게 지금 살밥이 많아서 그렇지, 이거 싹 뜯어내봐요. 자, 나무가 이쁘려고 그러면 이거를 살밥을 다 걷어내서 이 안에 이 수형이라고 그러죠. 이 곡이 얼마나 잘 잡혀있는 이 목대가 눈에 보여야 돼요. 중간중간마다 이 목대가 보여야 된다고. 환하게 비춰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이쁘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쉽게 팔리는 거고요. 근데 조경원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게까지 분재식으로 할수 있는 실력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대충대충 그냥 전전가위로 잘라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돌이요. 이게 지금 돌이 한 2m 가까이 되거든요. 자, 이런 거요. 기본이 1,000만 원입니다. 기본이 1,0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아는 돌이 아니에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사놓으면은요, 나중에 4, 5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왜? 화폐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건 썩지도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1,000만 원 주고 사겠습니까? 이걸 1,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1억짜리를 만들겠습니까? 장단점은 있죠. 얘는 불에 타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그런데 만약에 농장을 하고 있다가 재수 없어서 불이 났어. 물론 그럴 확률은 없죠. 여기는 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에 하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화면이 조금 떨리는 점 이해해 주세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문자가 뜨면은 이 초점이 확 바뀌어 버려요. 자, 요런 거 한번 보세요.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30점이 넘거든요. 이 목대가 30점이 넘어요. 아주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이거 아마 산지가래요. 이제 목대가라고도 하고 산지가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상착가. 그러니까 산지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 현지에서 그냥 파는 금액. 손님한테 파는 금액. 그리고 이제 상착가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서 파는데 이제 봉분을 이제 떠주는 거죠. 이제 봉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 나무를 파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전부 다다 와이어로 다 묶어가지고 봉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트럭에다가 실어까지 주는 금액, 실어주는 금액, 나무를 파서 봉대를 만들어서 이 차에다가 딱 실어주고 요리준비 땅 해가지고 출발시키는 금액, 그런 걸 보고 상착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착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 전원주택을 내가 하나 갖고 있는데 나무를 싸게 사고 싶은데 가가지고 가서 보면 이 전문 지식이 없으면 이런 용어도 모르면 벌써 업자는 딱 보면 아 당신은 초짜구나 라는 걸 알아요. 초짜라는 걸 아니까 이런 용어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어우 사장님, 목대가 이거 아주 좋네요. 몇 점이나 갑니까? 이거 한 35점은 될것 같은데 이러고서 말 한마디 툭툭 던지면서, 아, 이거 뭐 살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쁘게 해놓으시지. 이러면서 가격도 흥정하고. 이래야, 아, 이 사람 뭐좀 아는구나. 뭐 전문가는 아니어도 초보자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금액대를 맘대로 못 부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단 몇백만 원이라도, 이 몇천만 원짜리를 몇백만 원이라도 살수 있는 노하우예요. 그런 거. 이게 배우셔야 돼요.
자, 이 가브리 소나무가 지금 두 그루 있잖아요. 이거 한 그루당 이거 1,000만 원 갈것 같습니까? 똑같은 나무라고 해도 일자로 올라간 나무하고 이렇게 휘어진 거, 용이 이렇게 용이 막 비틀어가지고 올라가듯이 이렇게 이제 또아리를 틀고 올라가는 이런 나무를 이제 가브리 나무라고 합니다. 가브리 소나무. 자, 이런 것은 이제 이 앞에 이제 전원주택을 딱 이게 전원주택을 지면 들어가는 현관문이 있잖아요. 현관문. 요게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제 전원주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집이야. 요 앞에다가 나무를 심을 때 좌우로 현관문을 기준으로 좌우로 한 그루 한 그루씩 이렇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인트목으로 이제 보통 조경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정원이 좀 넓으신 분들은 요 바로 밑에다가 이제 연못을 파요. 연못을 팔때 요런 나무를 가브리 소나무를 하나 한 그루 정도 연못이 좀 크면 좌우로 이렇게 가브리 나무를 하나 요거는 오른쪽 요거는 왼쪽에다가 딱 해서 두 개가 이렇게 맞붙여 가지고 이 수령이 양쪽으로 크로스 되게 이렇게 놓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이쁘죠. 그래서 그런 연못 같은 거 조경할 때이 가브리 소나무를 많이 또 집어넣습니다. 이거 1,000만 원짜리 것 같아요? 1,000만 원 넘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아까 제 여러분들이 봤던 대왕철쭉이에요. 요런 거요. 좀 비싼 건 1,000만 원이 넘어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철쭉하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전원주택 질때 이런 나무 못 집어넣거든요. 워낙 비싸니까. 그러니까 한 그루당 뭐 몇천원, 뭐 3천원, 5천원, 만원짜리 이런 거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 밑에 또아리를 보세요. 또아리. 이게 지금 또아리가 지금 잘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나무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사진이 잘안 찍혀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목대 휘어진 걸 보세요. 이게 곡을 얼마나 잘 잡았습니까? 이게 세운 거잖아요. 세워서 옆으로 이렇게, 저 앞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끔 만든 건데, 아주 뭐, 좋습니다. 요런 거 한번 보면 아주 뭐 그림이죠, 요거. 이런 게 보통 뭐한 4m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면은요. 이 정도 예를 들어서 뭐한 600, 700이면 이런 거 무조건 사야 돼요. 거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리도 없지만. 자, 요런 나무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한 10년 이렇게 되면 뭐한 2천, 3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화폐 가치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 금박 돈이 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된다. 아주 좋죠. 요 살법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요 살법을 싹 뜯어내고, 이 잣나무 가지가 혈관, 우리가 이 사람 몸에도 굵은 혈관이 있고, 모세혈관이 있잖아요. 이 모세혈관을 다 뜯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여기 실핏줄처럼 쫙 수령이 잡힌 게, 이 목대가 보이면은요, 이거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이거. 이게 3천만 원짜리면 6천만 원으로 바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 바로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완전히 그냥 머리를 안 깎아가지고 장발된 거 아니에요, 장발. 이런 거싹
요것도 지금 뭐한 2m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2m 가까이 되는 건데 2m는 안 되겠다. 요런 것도요. 이게 지금 제가 이 안에 목대를 잘못 봐서 그러는데 요렇게 작은 것도 어떤 거는 뭐 2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사진에 잘안 나와서 그러는데 아주 뭐 요런 거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자, 화질이 좀안 좋아서 좀 빨리빨리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조금 좀 낫네. 이게 코로나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 왠종일 코로나 문자가 막 뜨고, 그러니까 코로나 문자가 뜨면 이게 초점이 흐려져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게 다 분재 모양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정가위로 자르는데 분재 모양을 지금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경수 하시는 분들이 이 분재의 틀과 형식을 그대로 조경에다가 녹아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만 머리 깎아주면 돼요. 근데 분재는 안 그렇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비싼 겁니다. 이게 이렇게 곡이 이렇게 올라와서 틀어져 가지고 앞쪽으로 온 거예요. 틀어져 가지고 바로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틀어서 앞쪽으로, 자,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보는 방향으로 앞으로 또 휘어진 거예요. 왜요? 이거 그냥 부르는 게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집 높이가 이게 보통 요 정도 높이면 2400이거든요. 천정 높이가. 우리 아파트 보통 스탠다드가 지금 2400 아닙니까? 자, 2400이니까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지금 높이가 얼마겠습니까? 이게 3m 넘어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뭐, 이거 천만 원이면요. 그냥 당장 사야 돼요, 당장. 당장 사가지고 팔아도 몇백만 원은 먹습니다. 지금 요런 게뭐 제가 보기에는 뭐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천만 원짜리도 있지만 400, 500 굴러도 비싸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목대가 얼마나 좋은가. 카메라에 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2m가 넘는 거예요, 이게. 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다른 나무하고 또 틀리죠? 아주 곡이 아주 좋잖아요. 이런 거 보고 이제 곡이 좋다는 겁니다. 막 뱀이 막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 같아. 이거는 똑같은 높이라고 해도 이거는 몇백만 원이 더 비쌀 겁니다. 사람이 보는 눈은 똑같아요. 그래서 나무 모양을 얼마나 비틀고 용을 꽈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가치가 틀려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보나마나 이건 뭐한 3천 이상 최하. 제가 그저께 1억 5천짜리도 봤으니까 가브리 아저 뭐야 저분 반송 대형 반송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하나를 지금 네 개째 녹음을 했는데요. 자료가 지금 굉장히 많아서요. 계속 저녁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 꼭 잊지 마시고요. 국민기업의 주주로 가입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매입하시게 되면 저랑 같이 이제 한 배를 같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몇천만 원짜리 있는, 수억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많이 사셔도 되고요. 100만 원, 200만 원, 몇십만 원씩 갖고 있다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이 국민기업에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셔서 나는 50만 원밖에 없는데 50만 원짜리 갖고
5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한번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세월에다가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한테 열어드립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을 꼭 기억하시고, 국민기업 관성의 대표, 제 이름을 딴 차 관성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저랑 인연이 되십시오. 자, 몇백만 원이 있다, 주식 투자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쪼가리 돈 모아놔서, 또, 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뭐, 한 3만 원짜리도, 그런 나무들도 나중에 3만 원짜리 6만 원에 팔면 100% 먹는 거 아닙니까? 방법론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